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측정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지정차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그걸 보게 돼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논문이랑 좀 같이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정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왈가왈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주워다가 소개하고 뭐 그런 영상인데, 논란거리만 생기면 특달같이 달려다가 마치 자기가 조사하고 보도하는 것 마냥 뭐 읽어주다가 뭐 현재 최악의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뭐 이러는 자기 생각은 뭐 그렇게 크게 없는, 뭐랄까, 제 생각에는 그냥 레카 영상하고 비슷해요. 그런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채널. 저도 잘 안 보다가 웬일로 이번에는 지정차로라서 그런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뻔합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승용차도 운영하고 있고 픽업트럭 하고 있고 또 제 채널에 이륜차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정차로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뭐 2018년 6월에 개선된 지정차로 제도도 환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정차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차로제는 언제 생겼는지 또 왜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논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2016년 한국 ITS 학회 논문지에 실린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 의견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첫째,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했다. 둘째, 도로 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됐다. 셋째, 1999년도에 폐지됐다가 2000년도에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 및 교통사고 증가 이유로 재규정됐다. 넷째, 2010년 일부 개선되었으나 차량 회전, 좌회전이나 유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일반 도로에서 어려움이 확인되므로 개선 요구된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논문에서조차 결론을 내서 뭐 요거는 필요 없다, 지정자료제라는 거는 뭐 쓸모없는 법이다, 또는 현행 유지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없고, 결과적으로는 뭐 개선이 요구되니까 예전 법을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해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좌회전, 그리고 유턴, 그리고 뭐 추월, 상위 차선을 금지하고 있는 탈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법 해석과 명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못 찾았습니다. 찾으신 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 언급한 네 가지 요약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곁들이자면,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됐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사고율이 높은지 알아보니 1987년과 99년까지의 자동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로 나옵니다. 거의 10만 명당 15명 언저리였던 사망사고가 20명 이상으로, 많게는 30명까지도 넘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기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이전에는 자동차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동차 기술이 아직은 많이 발전하진 않았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이어서 아까 언급한 세 번째 내용 중에 99년도에 폐지된 것은 한창 사고율이 높던 시기인데 폐지를 왜 시켰을까 의아하죠. 2000년경에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 및 교통사고 증가의 이유로 재규정됐다는데, 실제 통계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사고율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자동차의 등록은 99년도부터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사고율은 떨어진다, 그거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련 기술의 발달로 사고율은 줄어든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동차 제조 기술도 많이 발전했겠지만 다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나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말대로 기술이 좋아져서 사고가 안 난 게 아니라 지정차로제가 잘 지켜져서 사고율이 줄어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씨 봐, 말길 겁나 못 알아듣는데. 역시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통계에는 명확하게 지정차로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딱지를 끊을 때 끊어보면 안전이행 뭐 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많이들 끊어요. 뭐 봐주세요 하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끊죠. 안전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좀 싼 거 있으니까 그걸로 좀 끊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게 통계자료로 잡히는 겁니다. 교통경찰이 개인적으로 봐주든 아니면 돈을 뽀찌를 찔러줘 가지고 봐주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통계로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차로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거나 지정차로제 때문에 딱지가 끊겼다 이런 내용으로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씨, 봐 내가 방전이 됐네. 그러면 믿을 구석이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논문의 연구 내용밖에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현행은 이렇다고 보여주는 이런 자료인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차선은 승용차 빼고 다 오지 마!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용차, 승합차도 하위차선으로 못 가느냐? 그건 아니죠. 걔네들은 다 갈 수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상위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저속 차량이 상위 차선, 즉 1차선 쪽에 있으면 하위 차선으로 뭐 비정상적인 추월을 시도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트래픽이 높은 하위 차선에 추월 방법을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주행까지 하는 차량까지 끼게 되면 하위 차선의 사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논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논문의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러한 지정차로제의 구간별, 시간별, 특정 차량의 차로별 교통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량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지나더라도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차로제를 지킨다면 공단 부근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많으니까 화물차가 하위 차선에 모두 다 쌓여 있을 것이고 상위 차선은 그냥 뭐 널널하겠죠. 또 출퇴근 시간에는 모든 차량이 종류 구분 없이 막 다 쏟아지는데 이거를 하위 차선 해당 차량들에게 하위 차선을 그냥 빡세게 다니라고 하면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통학 차량, 손님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택시, 그리고 또 버스 정류장, 그리고 노상 주차 이런 것들 감안하면 뻔한 얘기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원활한 교통량 배분이 되느냐 이런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골목에서 메인도로 합류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가 두려워서 결국은 벌금을 내더라도 한 차선 안으로 다닌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본인의 안전이 위협해서 한 단계 올라가겠다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지정차로 죽어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 세우고 노상주차나 택시 버스한테 차 빼라고 하면서 맨날 크락션 울리면서 다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겠지? 알았으니까 픽업트럭 니네들 말이야 고속도로에 상위 차선 1차선이나 올라오지 마.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씨발 말길 겁나 못 알아듣는데. 아무튼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논점을 흐리자는 의도는 아니니까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이 똘똘한 사람들이 뭔 시뮬레이션 돌리고 자시고 해가지고 피크타임과 넌피크타임을 나눠서 트래픽 상황을 국내 교통 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다섯 가지 대안으로 조사했는데 이 다섯 가지는 논문이 20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18년 6월 변경되기 전 지정차로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지정차로를 유지한다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고속 소형 차량은 좌측 차로, 저속 대형 차량은 우측 차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포괄적인 지정 차로제로 지정하자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대형 승합차와 1톤 트럭, 1.5톤 이하의 트럭, 그리고 이륜차와 1.5톤 초과의 트럭 및 건설 기계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한 차로를 기존의 규정에서 한 단계씩 올려주자. 네 번째는 1.5톤 초과 및 트럭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최하위 차로로 지정하자. 마지막은 차종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차량이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다 열어주자. 이런 내용으로 요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결과는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지금 시행되는 뭐 2번? 포괄적으로 좌우측 나누는 거? 아니면 뭐 3번? 옛날 방식에서 한 차선씩만 딱 올려주는 거? 아니면 뭐 4번? 1.5톤 초과 트럭 및 건설 기계에만 최하위 차로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거?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냥 다 열어주는 거? 5번?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1.5톤 초과 트럭 및 건설 기계만 최하위 차로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이겁니다. 차선별 평균 속도가 피크타임과 논피크타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간에 구분 없이 차선별 평균 속도가 매우 균일하게 나왔고, 반대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그냥 다 풀어주는 게 비효율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2번 시뮬레이션처럼 좌우로 포괄적으로 지정차로제가 변경됐지만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저속 차량과 고속 차량의 구분으로 이해하기 쉽고 차량의 특성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픽업트럭이나 밴 같은 소형 화물차에 대한 언급도 따로 해뒀는데 성능이나 크기 면에서 중소형차와 시뮬레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상위차로 주행의 가능 여부, 시야 확보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성능 또한 뭐 중형 SUV나 뭐 이런 급하고 동등하니까 상위차로에 주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륜차 지정차로제 영상에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람들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타 차량의 운전자, 즉 소형 화물을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협하거나 인지하지 않아서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향후 교통안전을 감안하면 이런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 몇십만 보유한 유튜버가 이렇게 법대로 안 하는 것들은 말이 안 통한다, 기꾼형이 막혔냐 막 이렇게 선동하듯이 커뮤니티 댓글 캡처 떠다가 유튜브로 떠드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논문 찾아보고 이렇게 소리내봤습니다. 그럼 이것만 말할 수 없지. 그 유튜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니네는 기자냐 아니면 유튜버냐? 기자면 기자답게 가능한 많은 취재원을 만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은 자료를 검토를 통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고 충실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제대로 뭐 미디어로 인정을 받으려면 좀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내용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보인다고 소리를 내든가 이렇게 좀 해야지. 백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이러면서 댓글로만 써달라고 하지 말고 구글 좋잖아. 검색만 한번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논문 나오는데 말이야. 자, 당시에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상황이 바뀌는데 개선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가면서 현재 기준에 앞으로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디어로서의 임무이자 사명감 아닙니까? 억울로나 끌자고 조회수나 빨아먹자고 하면 이게 레카 유튜버밖에 더 되냐고. 그냥 레카 유튜버로 인정을 해버리든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 그냥 자, 연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더욱 효율적인 교통 환경과 나아가서는 경제적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대안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억울에 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도로 위에서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남이 나를 위해서 법을 지키고 있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법을 지키면서 내 몸과 내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토폴 유진아였습니다. 아씨, 내가 방전이 됐네.